그래서 늘상 현장에서 아니면 나의 꿈에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모두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애터미인들, 지금 이 시간에 참여하신 모든 사장님들은 결단을 하셨고, 그리고 애터미에서 성공하기를 목표를 가지고 뛰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투자한 것만큼 우리가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내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시간으로 가져가야 될것 같아요. 네, 우리 모두의 스폰서이신 이상국 총장님 모실 때 어제 밤늦게까지 수고해 주셨는데 또 아침 일찍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 갖고 계신 거다 알고 계시죠? 감사의 박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모시기로 하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자자, 자자, 자우성하오. 잘들 주무셨어요? 거의 한 10시간 만에 또 보는 거네요, 10시간. 예. 어쨌든, 10시간 만에 봐도 또 반갑네요. 또 반갑고, 또 반갑고. 어저께 조금 미팅이 늦게 끝났는데, 어쨌든 이제 미팅 끝나고 좀잠좀 자려고 하니까 잠이 안 와가지고, 많이 설쳐가지고, 조금 몸은 좀 피곤한 것 같은데 그래도 마음만큼은 전혀 피곤하지 않습니다. 식사는 하셨나요? 식사를? 이렇게 저기 줌 미팅 할 때는요, 여러분 그 차도 드시고 커피 한잔 드시고 아까 말한 체리 스틱도 좀 드시고 이렇게 해모임도 좀 따서 드시고. 이렇게 드셔도 괜찮아요. 너무 또 경직된 상태로 강의를 들으면은 조금 더 강의가 안 들어올 수 있어요. 편안한 마음으로 대신에 좀 집중해서 지금 이렇게 어쨌든 하나라도 지금 가져가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커피를 아까 먹었어야 되는데 지금 갖다 줘가지고 저는 갖다 주는 거 밖에 먹을 수 없으니까. 커피 먹으면 좀 할게요. 그 애터미 이게 저거 애터미 커피죠. 애터미 커피. 저는 이제 커피를 먹어도요. 아메리카노 이런 거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믹스 같은 거. 애터미는 이제 아메리카노는 저희 아이들만 먹고 콜드브루 이런 거는 아이들만 먹고 저는 이제 거의 100% 믹스 커피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좋게 말 좋게 얘기하면은 이제 믹스 커피고 옛날 말로 하면 다방 커피 있죠. 다방 가면 옛날에 다 이런 커피 줬거든요. 근데 그 맛에 이게 입이 배가지고 그 커피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어저께 이제 중국 분들도 많이 들어온 그 상태에서. 초기 3개월에 대해서 제가 약간 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들만 문자가 와요. 아유,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힘이 납니다. 이런 이제 문자들이 오는데, 저는 이제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 그런 문자들이 오면 사실 기분은 좋죠. 근데 이제 더 기분이 좀 좋아지려면은 문자를 보내 이렇게 보내긴 해요. 아,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행동으로 옮기겠습니다. 똑같은 동자가 들어가는데 감자만 들어가면 안 되고 앞에 행자가 좀 들어가야 돼. 그래서 내가 행동으로 옮기겠습니다. 이런 문자가 오면은 제가 뭐더 기분 좋아가지고 더막 이렇게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지 않을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쨌든 감동을 받고 행동을 하든 아니면은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래 내가 행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행동을 하든 이제 뭔가 후속 조치가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이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려면요 저희 회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이 사업을 크게 본 사람들 그러니까 크게 보고 결국은 여러분들 어떤 꿈이 있어야 되죠. 이 사업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꿈 그것이
아, 그것이 정말 간절하다는 생각이 들면요. 사실은 그 감동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이 행동으로 저는 이어질 것 같아요. 100%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가마시고야겠네요. 주말이 자꾸만 많이 끊기니까. 아,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이사부터 하다 보면요. 자꾸만 자기 꿈이 흐려져요. 처음에 이 생각했던 거하고 시간이 가면요. 아, 사람은 이게 자꾸 이제 망각의 동물이거든요. 망각의 동물.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자꾸만 잊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사실 저희들이 이제 꿈의 시각화를 하라는 것이 뭐 글씨를 써놓든 그림을 그리든 사진을 찍든 자기가 살고 싶은 그런 멋진 라이프 스타일을 자기가 볼수 있는 데다가 계속 해놓으라고 하는 것은 잊혀지기 때문에 그것을 안 보면은 여러분 참 시간이 가면 잊혀집니다. 그리고 더 시간이 가면요. 사실은 이 사업을 내가 뭐 때문에 하지? 이거 할까 말까? 이제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특히 이제 이러한 미팅을 꾸준히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여기에서 스폰서들이 계속 예, 그분들이 나아갈 방향을 잡아주기 때문에, 그래도 그것이 좀 덜한데, 이제 여기에 참여를 안 하고, 자기 독단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막 사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팅에 참석을 안 하고, 그냥 뭐, 자기 몇 사람 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 이렇게 데리고 자기가 미팅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본인들이, 아, 나는 본인들이, 우리들이 알아서 하겠다 하는 식으로 해서, 이런 미팅에 참석하지 않고 자기만의 어떤 시스템을 만들라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만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과연 그걸 가지고 애터미라는 사업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느냐? 애터미 시작한 지가 저는 11년이 됐고 거의 뭐 이렇게 특판으로 시작을 하면서 뭐 거의 똑같이 시작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쭉 봐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애터미나 사업을 통해서 한번 성공을 해보겠다, 꿈을 이루겠다, 정말 부자가 한번 돼봐야겠다라는 그런, 처음에는 아주 강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도전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퍼센트지를 보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했지만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떨어져 나간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기만의 스타일 방식을 고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데 이런 미팅에 들어오지 않고 나는 이런 미팅에 들어가지 않아도 나는 그냥 내가 알아서 할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정말 그죄 없는 자기 파트너까지 이렇게 결국은 그런 파트너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안내하는 거죠. 자기도 모르는데, 자기도 모르는데 어떻게 자기 파트너를 올바른 길로 안내하겠어요? 뭐, 그 아침부터 성경 얘기 들어나 성경에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거. 장님이 장님을 안내하면 둘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했어요. 그죠? 장님이 장님을 안내하면요. 둘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한 우울을 범하는 사람들이 제 하위에서도 지금 꽤 많이 있어요. 사실은 이런 미팅에 최소한 400명 정도가 들어오는지 정상입니다. 네, 국내에서만 하더라도. 근데 한반 정도도 안 들어와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 이 시간에. 그러면은 이러한 미팅보다 더 중요한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 잠을 자고 있거나 아니면은 뭐 누구를 만나러 가거나 아니면 뭐 제품 전달하러 가거나 그나마 누구를 만나러 가거나 제품을 전달하러 가면은 그나마 조금 다행인데 사실 그것도 의미가 없어요. 아, 무엇이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요. 많은 성공자들이 얘기하지만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요. 미팅으로 시작해서 미팅으로 끝나는 사업이에요. 그만큼 미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업입니다. 뭔가 여기다가 내가 투자하는 것은요 시간과 노력만 투자하는 거죠. 시간과 노력만 투자해서
우리들의 인생이 바뀔 수 있을 정도의 성공자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여기 투자한 건 없어요. 돈 투자한 거 없습니다. 정말 성공하겠다는 그런 마음과 여러분이 행동을 했을 때의 노력과 땀, 그 정도만 투자를 한 거예요. 그 정도 투자해서 정말 일반 사람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삶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식한테 그것이 넘어가고 그 손자한테까지 넘어간다라고 상상을 하면요. 이것은 그 생각만 하더라고요. 이건 너무나 대단한 사업이에요. 이런 대단한 사업을 단순하게 자기 머릿속에 있는 조그만 지식 가지고 자기가 그동안에 알고 있는 그런 걸 가지고 과연 그것을 이룰 수 있겠느냐라고 일반 평범한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대답은 전부 다 노라고 얘기할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그런 걸못 깨닫고 밖에서 맴도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참. 예, 물론 뭐 이것이 다 자기 자영사이기 때문에 뭐 그걸 가지고 제가 뭐 왈가왈부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이쪽으로 돌아와서 같이 뭉쳐서 같이 힘을 합치고 우리가 서로 도와서 사업을 하는 것이 훨씬 사장님 사업에 도움이 됩니다라고 안내는 하지만은 뭐 우리가 말을 뭐 물가에 끌어다 놓을 수는 있지만은 말이 물을 먹고 안 먹고는 그 말의 자유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자유로운 생각을 본인이 하는 것도 좋지만은 어떤 한 사람의 자기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자기의 의사하고 상관없이 나온 그 파트너들도 있어요. 여러분 하다 보면은 여러분 파트너가 다 여러분이 컨택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스폰서가 이렇게 내려주는 경우도 있고 자기 파트너가 또 파트너를 컨택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정말 성공을 정말 바라는 이런 사람들한테 본인의 어떤 아집과 뭐 쓸데없는 똥꼬집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까지 그 사람한테까지도 피해를 줄수 있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 있는데 최대한 빨리 이쪽으로 참여를 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 파트너 중에 그런 분이 있다면은 네트워크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반드시 각인을 시켜줘야 돼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고 했어요. 하지만은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 사업은요, 멀리 가는 사업이에요. 함께 했을 때 여러분들이 지치지 않고 멀리 갈수 있는 거지. 이것은 100m 마라톤, 100m 달리기가 아니에요. 이건 42.19km를 뛰는 이건 마라톤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왜 미팅에 참석을 해야 되는지, 왜 미팅이 중요한지 혼자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최대한 빨리 이쪽 시스템에 안내를 하는 것이 그것도 파트너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안내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시스템에 들어온 사람들의 대부분은 다 성공을 했어요, 어느 정도는. 그런데 혼자 이렇게 독불장군식으로 이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 성공 못했어요. 그냥 명맥만 유지하는 정도의 사람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본부장이 뭐 간신히 뭐 판매사 정도 유지해갖고 뭐한 2,300만 원 벌어가는 사람이 있고, 뭐 총장도 뭐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을 제가 주위에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뭐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당연히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들어오신 분들한테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들어오지 않은 여러분의 파트너, 제 파트너가 될 수도 있지만은 갑자기 오늘 그 생각이 나가지고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안타까운 생각. 정말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들이 얻어갈 그 어떤 시간적 자유, 경제적 자유는요, 일반 사회에 있는 사람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정말 멋진 라이프 스타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저께 한 11시 한반 정도에 끝났는데, 11시 반 끝나고 이제 안 나가더라고요, 사람이. 막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제가 먼저 나갔어요. 아이고, 나가세요, 나가세요. 나도 좀 나가게 쉬게 했더니,
그래도 안 나가. 한 60명 정도가 계속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제 얘기 저기 하다가 이제 그분들이 이제 전부 다 퇴장을 하고 이제 좀 잠을 잘라고 씻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거의 뭐 1시 정도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잠을 자려고 이제 딱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것도. 응? 오늘 아마 홍콩이 오늘 홍콩이 뭐 오픈하나요, 오늘? 홍콩? 앞으로 애터미가 오픈할 나라는, 참, 지금까지 내통 역사가 한 60년이 됐죠. 60년 역사 동안에, 미국에 있는 아메이란 회사가 독보적인 존재였어요. 독보적인 존재. 지금도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한 1년에 한 9조 정도의 매출을 올려요. 전 세계에서 올리는 매출이 한 9조 정도의 매출을 올리면서, 그 아메이라는 회사로 인해서 다단계에 대한 인식도 많이 사실 바뀌었습니다. 예, 옛날에 다단계 하면은, 옛날 우리가 많이 알았던 거 있죠. 재팬 라이프, 뭐, 숙민으로 바꾸고, 뭐로 바꾸고, 뭐, 그 자승료 받고, 350만 원 씩 치고 들어가는, 그런 것도 있고, 옛날에 뭐 대구에서 했던 뭐 리브라는 돈 먹게 하는 다단계, 그래서 4조의 피해가 났다고 하고, 여기저기 막 이렇게 해서, 사실 굉장히 다단계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았는데, 그나마 아메이라는 회사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아메이라는 회사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운영을 하는 회사예요. 애터미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운영하는 회사죠. 그렇지만은 그 안에 어떤 구성원들이, 그 사업자들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는 사람도 일도 많이 있어요. 아메이도 있고, 매트민도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런 회사가, 나옴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 다단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뀐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아직까지도요, 정부에서 이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이 다단계라고 하면요, 뭐야, 내 소리도 들어가는 거?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 있잖아요. 코로나 사태. 자, 대부분 다 풀어줬습니다. 클럽도 풀어줬어요. 노래방도 풀어줬어요. 노예도 풀어줬습니다. 근데 다단계는 아직까지도 고위험 시설군이라고 해가지고 아직까지도 안 풀어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다단계에 대해서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요. 순진한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자, 마이크 키지 마세요. 순진한 노인분들을 현혹해가지고, 어떤 장소에 들어와서 체험을 시키고 물건을 파는 것이 다단계다. 그래서, 밀접한 어떤 신체적인 접촉이 일어나기 때문에 고위험 시설군이다 해가지고 아직까지도 안 풀어주고 있습니다. 언제 풀릴지도 모를 것 같아요. 이 인사 모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 정부에 있는 공무원들의 틀에 박힌 생각이에요. 사실은 이제 그런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요, 일반 술집보다요, 우리 같이 정상적으로 하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 이 다단계가요, 사실은 더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들 시내 나가보세요. 제가 이제 가끔 가다 보면 친구도 만나고 사업자 만나고 누구 만나서 이렇게 저녁에 식사하고 하면요, 막 그냥 식당이든 술집이든 바글바글해요. 바글바글. 마스크도 안 끼잖아요, 그죠? 응? 또 그런 데는 다 풀어줬어요. 방역 수칙만 지키면 된다. 근데 아직까지도 대한민국 정부의 공무원들이 하는 생각은, 완전히 인식이 이게 한 100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한 5, 6 정도 바뀌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인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선구자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여러분한테 멋진 라이프 스타일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공무원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대다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불법적인 가단계. 무슨 뭐 의료기 같은 거 파는 데나 뭐 많이 있잖아요, 지금도. 그죠? 어? 건강식품 그거 뭐 아무 효과도 없는 거 그냥 뭐 그냥 이상한 거 넣어가지고 그냥 그 뭐뭐 어떤 그 엊그저께 뉴스 봤거든요. 하여간 뭐별 이상한 거 넣어가지고 이렇게 사람한테 유해한 그런 물질만 넣고 그거 갖고 막또 팔아먹더라고요.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냥 모시다가 그냥 와 여기 주물러 주고 안마 해주고 뭐 어쩌고저쩌고 몇번 하면요 또 대한민국에 또이 연세 드신 분들은요 적이 많아가지고 자기한테 좀 잘해주면 또 사가요. 응? 사가지고 와서 또 집에 가서 또 이제 자식들한테 욕은 엄청나게 먹지만은 응? 그러한 다단계들이 아직까지도 이제 판을 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요.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해도 되는 저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는 사업이, 왜? 우리가 하는 사업이 시간이 지나가면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정부에서 다단계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도 형편없는데 그것을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이 정말 정상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펼쳐나가면서 그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대단한 회사가 전 애터미라고 보거든요. 애터미가 앞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앞으로 10년, 20년 지나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성장을 할 건지 막 그런 거를 생각하니까 좀 잠이 안 오는 거 잠이. 지금은 아닐 수 있어요. 지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몰래요. 선구자들은요, 다 어려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 그분들에 대한 어떤, 새로운 조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사후에라도 그분들을 존경하고 그분들이 했던 행동들이 정말 올바른 행동이었다라고 하면서 사회적으로 추앙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여러분, 여기 지금 처음 초기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뭐, 그것까지 생각하겠어요? 아이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든 안 받든, 야, 난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내가 지금 당장 200만 원만 벌면 좋겠다. 어? 300만 원만 벌면 좋겠다. 무슨 인정을 뭐, 받으면 어떻고, 안 받으면 어때? 나만 돈 벌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일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뭐, 나쁜 생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애터미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알아보면요. 나중에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어떤 책임감까지도 드는 건 책임감. 그래, 나 하나의 조그만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나 하나의 조그만 행동의 변화로 인해서 시간이 갔을 때 정말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우리가 그 나비 효과라는 거 아니에요? 나비 효과. 그죠? 저기 북경에서 나비가 이렇게 한번 날개짓 하면은 저기 뭐 뉴욕에서 뭐 태풍 온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 정도의 사업이 저는 애플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여기서 좀 노력하는 그걸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고 정말 정상적인 어떤 유통의 어떤 그런 거품들을 뭐다뺄 수는 없죠. 다 빼면 뭐 다른 데뭐 저기 기업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도 잘못될 수 있으니까. 하지만은 현명한 소비자들한테 좀더 저렴하고 좋은 제품을 우리가 공급하는 정말 그것이 조그만 일로 시작이 됐지만은 이제 시간이 가면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뭐 제가 이 정도로 잠을 못 자니 우리 회장님은 잠을 자겠어요. 그죠? 우리 회장님은 저보다 정말 더 원대한 꿈을 갖고 계신 분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막 뒤척뒤척 하다 보니까, 한 4시 정도에 잤나요? 4시? 한 4시에 자서 이제 아침부터 일어나니까, 이제 목도 좀 메기고 메이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까지도 좀 앞서가서, 조금 앞서가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 회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차원 초월을 우리는 좀 해야 돼. 차원 초월. 여러분들이 앞으로 3년 뒤, 5년 뒤, 7년 뒤, 길게는 10년 뒤에 어떤 여러분들이 바뀐
여러분들이 지금의 인생이 아닌 그 바뀐 인생, 얼마큼 대단하게 바뀌었을까라는 그것은 여러분들이 시간을 초월해서 갈수 있거든요. 저는 거기를 조금 가보라고 권하는 거예요. 거기 가는데 비행기 타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기차표 끊어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생각으로 가는 거, 생각으로. 생각으로 가면요, 1초로 갑니다, 1초. 뭐몇 분도 필요 없어요. 1초 바로 갈수 있어요. 거기를 웬만하시면 하루에 한 번씩 갔다 오시는 게 좋아요. 아, 그먼 데까지 어떻게 가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인데 멀지 않아요. 1초면 갈수 있어요. 1초면 여러분의 5년 뒤, 7년 뒤, 10년 뒤 미래도 한번 쫙 가봐요. 가서요, 생각은 해야죠. 와, 내가 그때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응?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모습.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모습이 각자가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정말, 자기가 평소 생각했던 정말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정말 멋진 집에서, 응? 정말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본인들의 모습을 그릴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꿈이 다 틀리니까, 아우, 나는 막전 세계를 여행하는 것이 꿈이다. 정말 그것도 고생하면서 여행하는 것이 아니고, 럭셔리한 여행을 하겠다. 그건, 응? 어디, 어느 나라 가든 하얏트 호텔은 다 있으니까. 최고 좋은 호텔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가서 여유롭게, 응? 여행을 하면서 그런 호텔에서 편히 쉬고 있는, 응? 그러한 모습들을 여러분이 또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 나는 봉사가 꿈이다. 응? 봉사. 어떤 분은 선교가 꿈이다. 그럼 그분들은 자기가 그 시간대에 어디 가서 봉사하고 선교하는 그 모습을 생생하게 그리면은, 생생하게 꿈꾸면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왜? 뇌는요, 단순한 거예요. 우리 뇌는 굉장히 단순하다고 그랬어요. 그죠? 복잡하게 생겼지만 굉장히 단순합니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려고 막 이렇게 스스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 꿈이 좀 원대했으면 좋겠어요. 컸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꿈이 좀 컸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하게, 아, 이거 사업해가지고, 야, 그냥 먹고 사는 것만 해결하자. 아이고, 나 지금 무슨 힘들어 죽겠다. 그냥 한 달에 200만 원만 나와도 어떻게 그냥, 뭐야. 아, 여기서 또 얘기하면 좋게 얘기해줘. 아, 사랑하는 배우자한테 100만 원 정도 생활비 주고, 아, 내가 또 100만 원 갖고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는.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제가 옛날에 처음 시작할 때. 하도 이제 생활비 갖고 오라고 하니까 제가 거의 10년 정도를 생활비를 못 갖다 줬어요. 이다 단계, 저다 단계 하다가 다 망해가지고 갖다 돈이 있어야 갖다 주죠. 돈이 있어야 갖다 주지. 응? 간신히 내 그냥 활동비 정도만 쓰고 다니는 그 정도로 생활하다 보니까 집이 어렵죠. 그러니까 또 그러고 나서 다른 걸또다 그만두고 또 이걸 한다고 하니까. 응? 이 애터미라는 다단계를 또 한다고 하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와이프가 좋아하겠어요? 싫어하죠. 하지 말라고 해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요, 다단계가 아니라고 했어요. 처음에 이거 할 때. 물론 그때 다단계 아니었어요. 내가 거짓말한 게 아니고, 아, 다단계가 아니고 이거는 방판이다, 방판. 내가 이거 파는 대로 남는 거다. 내가 이걸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생활비 줄 테니까 좀 기다려라 하니까, 아, 언제까지 기다리냐? 맨날 기다리는 하는데 언제까지 기다리냐? 그래서 기다려 무조건. 기다리면은 내가 반드시 여기서 돈을 벌고 성공을 해가지고 정말 멋진 삶을 살게 해주겠다. 아, 그냥 지불 없으면서 뭐 큰소리는 잘 치죠 제가. 그죠? 원래 큰소리는 잘 치. 뭐 없어도 뭐 저는 그냥 뭐 옛날에 없었어도요, 저는 기죽지 않았어요. 누구한테 기죽지도 않았고, 막 큰소리 더 치, 없을수록 큰소리 더 치는 거야. 왜? 큰소리 치는 거는요,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돈안 들어가는 것은 제가 할수 있어요. 돈 들어가는 건 못하죠. 돈이 없으니까. 그럼 뭐 큰소리 치는 건돈안 들어도 돼요. 뻥 치는 건요, 돈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 저도요, 그 생각을 했었어요. 응? 이거 들어보니까,
아니, 판매사 정도만 되면 한 200만 원될것 같아. 아이야, 판매사만 가면 좋겠다. 응? 200만 원만 벌면 진짜 좋겠다. 그러면, 그냥 옆에서 징징징징 내는 우리 사랑하는 와이프님 한 100만 원 갖다 주고, 응? 내가 100만 원 갖고 활동비 쓰면서 이렇게 사업을 키워야겠다. 막그 생각을 저도 안한거 아니에요. 저도 200만 원만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애터미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알아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초보자한테도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응? 초보자들이 그냥 누가 하니까 이 사업을 해야겠다 이렇게 시작하지 말고, 정말 내가 여기에다가 인생을 걸어도 될 만한 일인지 아닌지, 우리 내가 했을 때는 난 너무 급했어요. 당장 뭔가 수익이 있어야지 생활을 하니까. 근데 지금은 뭐 그런 분은 별로 없어요. 그래도 다 웬만큼 먹고 살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조금 더 나은 노후 대책을 위해서 저는 하는 분들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초보자한테 정말 궁금하게, 꼼꼼하게 알아봐라. 정말 꼼꼼하게 알아본 다음에, 정말 하겠다고 하면은 큰 꿈을 갖고 해라. 200만 원, 300만 원 벌라고 하지 말고, 정말 큰 꿈을 갖고 하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것을 봤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분들도 그것을 보기를 바라는 거예요. 물론 못볼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제 뭐 초보자도 계시고, 좀 시간이 좀 오래 되신 분도 계시지만은, 생각을 조금 이제 좀 크게 가졌으면은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처음부터요 꿈을 크게 가지셔야 돼. 크게 봐야 돼. 애터미를 크게 봐야 돼. 그리고 크게 볼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일을 하다가 지치질 않는 거예요. 이 사업이요 200만 원, 300만 원 벌려고 하면요, 그것도 나는 너무나 감지덕지 않다. 그러면 뭐 그분은 상관없겠지만은, 그냥 옛날에 다른 데서 뭐 300도 벌어봤고 400도 벌어봤던 분들, 그분들이 이 애터미라는 사업을 만나서 200만 벌면 좋겠다라는 그걸 목표로 갖고 하면은, 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반드시 여러분은 누군가한테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반드시 부딪힙니다. 이 일을 누군가한테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결국 나로부터 시작한 소비자 멤버십을 찾아야 되고, 그 안에서 나와 같이 움직이는, 나와 같이 행동하는, 나와 꿈이 같은 그런 사업자들을 찾아야 돼. 그래서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분명히 만나는 사업입니다. 만나지 않고 여러분들이 사무실 안에 앉아가지고 사물을 보면서 월급을 받아가는 일이 아니에요, 이 사업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랬을 때 본인의 꿈이 작으면은, 야, 내가 뭐돈 2, 300만 원 벌라고 내가 너한테까지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확 그냥, 응?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는 개업도 금방 하고, 그죠? 폐업도 금방 하는 거예요. 뭐, 생각나면 개업하는 거예요. 또 생각나면 폐업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왜? 돈 들어가는 게 없으니까. 내가 하면은 개업하는 거고, 안 하면은 폐업하는 겁니다. 그러한 일들이 반드시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꿈이 크잖아요. 그래, 내가 한 달에 1억은 벌어야겠다. 응? 1억은 벌어서 내가 앞으로 정말 3년 뒤, 5년 뒤, 7년 뒤에 나는 어떠한 삶을 살겠다. 그러한 것들이 머릿속에 딱 박혀 있으면요, 그 누가 뭐라고 해도요, 여러분은 거기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응? 야, 누가 뭐야, 너 왜, 나이 먹고 왜 그런 거 이상한 거 하고 있냐, 어? 누가 그거 하다가 망했다는데, 야, 너는 정보가 그렇게 느리냐, 어쩌고, 애터미 이제 끝났는데 지금 들어가서 뭘 하겠다고 하느냐고, 그 모르는 사람들. 다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애터미에 대해서 뭘 알아요? 애터미 하는 사람도 잘 모르는데, 그죠? 애터미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아냐고요. 그런 사람들의 쓸데없는 이 새치가 안 되는 혀에 의해서 자기의 꿈이 쓰러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원대한 꿈이 있으면.
아이고 내가 그 정도야. 야, 내가 됐다, 야, 됐다고 내가 난 앞으로 1년 앞으로 한 달에 내가 1억 벌 사람이야. 내한달 1억 벌 사람이 뭐, 응? 뭐 네가 알지도 못하는 내가 그런 말이 있어. 내가 흔들릴 거 아니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속으로 고맙다고 그래, 고맙다고. 아이고 너는 모르는구나 이 바보야. 나는 아는데, 응? 그것만 하더라도 난 너보다 잘난 사람이야. 스스로한테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때 스스로한테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응? 잘못된 사람들이 뭔가 잘못된 지적을 했을 때 아니다. 내가 옳았다. 내가 옳은 길을 가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잘났다고 그때 자기가 스스로 잘난 척을 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 너보다 잘났다. 내가 더 너보다 더 멋진 삶을 살 거다. 이러한 생각이 들면은 안 그만두는 거예요. 꿈이 작으니까, 응? 꿈이 작으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흔들리는 나무에 새가 앉습니까? 안 앉아요. 내가 흔들리는데. 누가 내 가지에 내 파트너가 와서 앉겠어요? 그렇죠? 내가 흔들리지 않고요. 폭풍이 몰아쳐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내 주위에 사람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꿈을 크게 가져야 돼요. 이성을 크게 보고 시작을 해야 돼요. 크게 보고 하는 거니까, 어? 어떻게 밤 늦게까지 떠들어대고 아침에 또 떠들어대는 거 아니에요. 저도 잠도 못 자고, 응? 잠못 자도 막 쌩쌩해요. 잠못 자도 몸은 피곤하지만은 아직도 뭐 잠이야. 뭐 죽으면 맨날 잠, 응? 평생 잘 건데, 응? 어떤 사람은 잠못 자고 환장을 해 그냥, 응? 아니, 잠은요 결국은 깨어있는 시간보다요. 어쨌든 시간이라면요 자는 시간이 더 많아요. 왜? 죽으면 계속 잠잖아요, 그죠? 그때가 시급 잠은 돼요, 잠은. 지금은 우리는 깨어있을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을 크게 갖고, 크게 가진 꿈을 누군가한테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선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인생 시나리오 적으면은, 응? 회장님이 뭐라고 해요? 그걸 가지고 가장 가까운, 가장 사랑스러운,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선포를 하라고 했어요. 가족한테, 자식한테, 배우자한테, 부모님한테, 형제한테, 아는 사람 모두한테 여러분이 계속 선포를 해야 돼요. 그왜 그러느냐? 그만두지 못할 이유를 자꾸만 거기서 만드는 거예요. 꿈도 크지만은 그만두지 않을 이유. 자, 저기 보니까 대림센터 김경 뒤에 이름이 안 보이는데 아기 안고 듣는 분이 있어요 지금. 아기 안고 듣는 분. 그 아이가 말을 알아들으면은 그 아이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앞으로 이렇게 살 거다. 지금은 조금 어렵게 살지만은 엄마를 믿어라. 엄마는 앞으로 3년, 5년 뒤에 너희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정말 여기다가 목숨을 걸고 일을 해서 너희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해주겠다. 엄마의 꿈은 이것이다. 이런 것들을요, 여러분은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것을 선포를 해야 돼. 어떤 사람들이 내가 되면은 할 거야. 아니, 내가 어느 정도 만들어 놓으면은 그때 얘기할 거야. 절대 되지 않아요. 그런 자기의 꿈도 이야기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성공을 하겠어요? 카네기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앤드류 카네기라는 사람, 세상에 가장 부자, 철광왕. 그 사람이 항상 하는 얘기가 부자가 되고 싶으면요, 자기의 꿈을 분명히 선포하라고 했어요. 누군가한테 발표를 하라고 했어요. 매일 쳐다보라고 했어요. 성공자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성공자가 되려면요, 성공자의 말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저는 10불도 없을 때, 응? 제가 30만 원짜리 롤스에 살았을 때도요, 저는 그것을 딱 얘기했어요. 보증금 없는 30만 원짜리 월세 살았을 때도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 겁니다. 이렇게 살 거다. 기다려라. 걱정하지 마. 응? 앞으로 내가 5천만 원 언제까지 벌 거야? 나는 시간이 나면 1억까지 벌 거야. 그래서 나는
어떤 집에서 어떤 차를 몰고 너희들하고 내 아이들하고 이렇게 살 거다. 와이프한테도 앞으로 이런 삶을 살게 해주겠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누가? 회장님이 그런 말씀 하신 거예요. 그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그 말에 믿음이 갔어요. 그래, 지금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은 회장님의 말을 또 해보자. 물론 뭐 믿어주는 사람이 뭐 별로 있겠어요? 없죠, 거의. 믿지는 않지만은 그것은 안 믿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 안 믿어도요. 내가 나한테 약속을 한 거예요. 내가 얘기하면서요. 가장 먼저 누가 듣느냐? 내가 듣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얘기할 때요. 누가 먼저 제일 먼저 들어요? 내가 먼저 제일 먼저 듣는 거예요. 나한테 약속하는 거예요. 또 정말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여러분의 꿈을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은요. 하다가 힘들어도요. 그 사람 때문이라도 그만두질 못하는 거예요, 이 사업은. 이 성공의 열차에서 내리질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중청년까지 가다 보면요. 여러분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뭐가 되면 뭘할 거야. 이거는요, 제가 볼땐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뭐가 만들어지면 뭘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잘안 돼요. 왜? 우리는요, 만들어가는 사업이에요.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내가 스폰서와 파트너와 힘을 합쳐갖고요, 뭔가 목표를 잡아가지고 그걸 만들어가는 사업이지, 그것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느냐?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어디 있어요? 이것이 비즈니스인데, 사업인데. 여러분들, 그러한 선포들을 만약에 안 하셨다면, 오늘이라도 하세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물론 본인을 위해서 하겠죠. 본인을 위해서 하지만은요, 모든 사람들 뒤에는요, 분명히 사랑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있잖아요. 자녀를 사랑하든, 부모님을 사랑하든, 배우자를 사랑하든. 근데 배우자를 사랑하는 분은 뭐 제가 볼때좀한 반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저 왼수 같은 인간적으로 내가 이거 하는데 그냥 응? 제 발목이나 잡고 말이야 찬순이나 했었고 말이야 아유 내가 저걸 사랑해야 돼 저거 그냥 돈만 벌어 말아 그냥 나중에 안 죽도 안 할까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뭐 일부 근데 뭐 제가 볼때 거의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있어요? 징그럽다 인간아 내가 너 때문에 이거 해가지고 내가 죽으라고 성공해가지고 너 나중에 돈 벌면 보자 넌 얄짤없다 10원도 없다 좀 생각을 바꿔가지고 그분까지도 사랑하세요. 그분까지도. 우리는 이 포용력이 있어야 돼. 사랑의 마음이 일반 사람보다 더 많아야 돼요. 어쨌든 그런 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선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선포. 선포하세요. 아,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배우한테도 예를 들어서 여기 여성 사업자들은 신랑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 여보 기다려. 내가 3년 동안 쭉 하고 정말 여기다가 목숨 걸고 해서 내가 3년 후에 자기 원하는 차가 뭐야? 어? 뭐를 원해? 뭐 제네시스? 제네시스 90? 아 아니면 뭐 벤츠? 벤츠 그래 이 클래스 한 300 정도 사줄게 S클래스는 아직 안 되고 E클래스 벤츠 E클래스 한 8천만 원 정도 하는 거그 상태가 기다려 대신에 나를 좀 도와줘야 된다. 내가 이 사업하면서 사실은 가정의 일을 그렇게 옛날처럼 좀 못할 수 있다. 당신이 좀 나를 도와줘라. 대신에 나중에 3년 정도 있다가 내가 반드시 당신한테 이걸 사주겠다. 이런 약속들만 하는 거예요. 그냥 막 빵빵 질러버려요. 그냥 뭐 앞으로 3년 있다 저기 될 일을 지금부터 혹시 안 되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말고 막 질러대는 거예요. 그렇게 막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제, 조금 이제 남편이 뭐 처음부터 믿겠어요, 그거.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믿는 사람은 애터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 믿겠지만, 잘 모르는 사람은요, 잘안 믿어요. 아이고, 이게 피터가 미쳤나, 이게. 어디 가서 이상한 거 듣고 와갖고 말이야. 쓸데없는 짓 하고 있네.
하고 안 믿을 수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냥 나는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대한 약속이에요. 내가 당신한테 이걸 해주겠다는 그 약속이 배우자한테도 하지만은 나 자신한테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하려면은 내가 성공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성장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나는 성장하겠다는 그 약속을 내가 나한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질러대는 거예요. 응? 그러면은 이제 신랑이, 어? 남편이 이제 가끔가다 감시를 해, 감시. 아,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어? 그리고 막, 어? 어느 날 집에서 막, 응? 옛날에 막 많이 나갔는데, 어느 날 나가지도 않고 집에 있어봐요. 너무 뭐라고 남편이, 아, 왜안 나가? 나가서 일해야지. 나 벤치 언제 사주려고 그래? 어떻게 사주려고 그래? 빨리빨리 나가서 일해. 응? 막 이러면 또 힘이 나갖고 나가서 더 열심히 일하고. 꿈이 있으면요. 이 행동할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꿈을요, 여러분 머릿속에만 갖고 있지 말고 자꾸 밖으로 표출해야 돼. 자꾸만 내뱉어야 돼. 계속 내뱉는 거예요, 계속. 남들이 알아듣든지 말든지, 뭐, 못 알아들으면 어때요? 어? 근데, 그 중에는요,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여러분 가까운 그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앞으로 같이 사업할 그런 사람한테 계속 하는 거예요. 야, 순자야, 응? 내가 대단한 사람을 만났다. 한 달에 1억 버는 사람을 만났다. 응?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나 혼자 돈 벌것 같아서 큰일 났다. 너 나랑 같이 벌자. 응? 너 나중에, 응? 내가 5년 뒤, 10년 뒤에 나한달 1억 벌 건데 너 그때도 지금처럼 찌글찌글 살면은 노출하려고 그래. 아이고 이 답답아. 와서 빨리빨리 알아봐 하고 그냥 막 질러대는 거예요. 응?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응? 어떻게 누가 너 왕년인가? 왕년 누가 그랬다냐? 자기가 막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어떤 사람이 너 이렇게 실실실 거리고 다니냐 미쳤냐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요. 야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야, 나도 그런 거 찾았는데, 어? 그게 뭔데? 하고 물어보는 그렇게 꿈을 가진 사람이 분명히 이 사회는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처럼 꿈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누가 그런 꿈을 가졌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 막 그런 얘기를 해요. 말 많으면 싫었다고. 말 많으면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말이 많으면 막 싫었다고 해요.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그 옛말이 틀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말 많다고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이 많아도 실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 말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응? 그러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은 이 정신 차려라 인간아. 아이고 너 어떻게 이렇게 됐냐. 응? 너 생활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야, 네 애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 하면서 그 걱정 아닌 걱정을 하는 척 하면서 나의 꿈을 꺾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요, 야, 그런 게 진짜 있어? 야, 나도 요새, 응? 내가 하는 일이 요새 잘안 돼가지고 뭔가 나도 다른 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 찾다 찾다가 그런 게 없더라. 그런데 진짜 그런 것이 있느냐? 있어, 가보자. 거기다 대고 또 본인이 알아가지고 1시간, 2시간 막 풀지 말고, 응? 제가 어떻게 말씀드린 그대로, 응? 스폰서로 활용해가지고, 응? 가보자, 가서 들어보자, 응? 그런 것들이요. 여러분이 어떤 꿈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요. 사실은 아무한테나 막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꿈만 있으면, 꿈만 제대로 있으면요. 저는 뭐이 사업에서 무조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물론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지기만 한다면은. 단 조건은 있죠. 꿈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만 해서는 성공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이루기 위한 그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이 여러분이 나중에 가져갈 그 보상보다 여러분이 치르면 됐다면요.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애터미 회사로부터 받아오는 이 수입은요, 제가 옛날에 그만큼 일을 했을까요? 한 달에 3천만 원의 돈을 받아오는 그 정도의 일을 제가 해서 지금 3천만 원 받을까요? 아니란 얘기예요. 10분의 100분의 1도 안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의 결과는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의 결과는. 그럼 저도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잖아요. 응? 제 위에, 응? 우리 이도구 총단장님 같은 경우는, 뭐 지금도 한 달에 거의 한 1억 5천을 벌어요. 1억 5천. 1억 5천에서 1억 8천. 그분이 지금 그렇게 돈을 버는데, 그분이 이 초창기에 지금 버는 만큼의 일을 했을까요? 1억 5천, 1억 8천만 원의 일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거. 응? 10분의 1, 100분을 딱 냈습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이, 1억, 5천도 필요 없어요? 한 달에 5천만 원, 1억을 벌려고 하면은, 그 사람은요, 자기 사생활은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쉬는 시간도 없어요. 죽으라고 일만 하다가 죽어도, 그만한 돈을 받아가는 일은, 이 세상에는, 제가 볼 때는, 대기업 빼고, 아주 뭔가 물려받지 않거나 하는 사람 외에는 저는 없다라고 봐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한 달에 5천만 원 1억 버는 사람도 있어요? 애터미 말고. 나는 그런 사람을 안다 하시는 분. 혹시 우리 저기 최동준 우리 팀장님은 이 주위에 그 회계사 뭐 저기 이렇게 저기 뭐야 세무사 이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혹시 있을지 몰라도. 근데 전에 한번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회계사고, 응? 세무사고, 조금만 나발이고 안에 판매사가 최고다, 응? 사자 중에는 의사, 변호사, 검사 다 필요 없고, 사자 드러나는 사람 중에는 판매사가 최고다. 그 말이요, 그 말은,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을 때요, 아, 이분이 이제 애틈을 제대로 알았구나.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판매사하면 200만 원밖에 더 벌어요. 어떻게 뭐 의사가 낫고 판사가 낫지 무슨 판매사가 나요? 거기까지밖에 못 보는 사람들이죠. 그 뒤에를 못 보는 사람들이죠. 그 뒤에를 본다면요. 여러분 저기 의사 의사 뭐 판사 검사보다요. 판매사가 더 나은 거예요. 결국은 우리 이도구 총단장님도요. 저도요. 판매사가 많은 판매사예요. 사실은. 제 하위에 판매사가 많은 거예요. 똑같아요. 이도구 총단장님도 밑에 판매사가 많은 그런 사업자라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정년이 없잖아요. 그죠? 의사는요. 예를 들어서 치과 의사 같아요. 치과 의사. 제가 요새 치과를 많이 다녔는데 치과 의사 잘 되는 데는 좀잘 벌더라고요. 뭐한달 1억 2억 번대요. 그런데 그 치과 의사는요. 손 떨리는 순간 못하는 거 이제 치과 의사는 그죠? 손 떨기 못하겠어요 그죠? 이빨 뽑다가 잘 옆에 거 잘못 뽑으면 어떻게 해요? 손 떨어가지고 뭐 판사든 응? 뭐뭐 검사든 뭐뭐뭐뭔 사든 간에 정년되면 그만둬야 돼요. 응? 우리는요 손 떨려도 할수 있어요. 손 떨려도 응? 뭐 다리가 떨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침대에 누웠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멤버십만 만들어 놓으면요, 그 멤버십을 내서 죽을 때까지 수입이 나고 그 수입이 3대까지 상속이 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이게 큰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꿈을 크게 가져도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그렇게 꿈을 크게 가지면서 정말 내가 5년 뒤에, 7년 뒤에, 10년 뒤에 내가 생각한 그 꿈대로만, 내가 저렇게만 살수 있다면은, 난 정말 이 사업을 하다가 죽어도 상관이 없다. 이런 원대한 꿈을 여러분들이 꾸었을 때, 여러분들은 여기에 더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신적인 힘이 나온다는 얘기죠. 200만 원 벌려고 하면요. 옛날에 나보다 공부 못한 내 동창, 여고생, 여고 동창이 있어. 저것이 옛날에 나보다 공부 못했는데, 어? 어떻게 신랑 잘 만나가지고 말이야. 저 부잣집으로 가가지고, 어? 저것이, 어? 아주 그냥 내가 뭘 전달해놨더니 아주, 어? 탁탁 쏴대기나 하고 말이야. 어? 이러면은, 그거 자존심 상해서 안 한다니까요. 아유, 죽어봐라. 옛날에 나보다 공부도 못한 저 인간이 나보다 생긴 것도 못생겼었는데, 어? 이거 돈 많은 신랑 만나서 그냥 다 얼굴 다 뜯어고쳐갖고 나보다 더 이뻐지고, 어? 이런 사람들이, 응? 여러분이 하는 일에 대해서 막 방해하고 하면요. 여러분 꿈이 작으면요. 그냥, 아이고, 야, 내가
너한테까지 이 얘기 듣고 해야 되냐? 야, 딴 너한테 팍 때려쳐버린다. 그냥 집에 가서 그냥, 응? 귀없는 신랑이나 팍팍, 바가지 들고 되는 거죠. 왜돈못 벌었냐고, 응? 지금은 여러분보다 어떤 사람이 더잘살수 있어요. 지금은 어떤 사람이 여러분보다 더 풍요롭게 살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정말 5년, 7년 갔을 때그 누구보다도 나는 더 멋진 삶, 정말 세상 사람, 많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수 있다라는 그런 꿈을 여러분이 꾸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여러분이 꿨던 그 꿈이요. 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는 현실이 된다라고 저는 정말 이거 100%에 100%. 어떤 사람은 1000%라고 해. 1000%로는 100%보다 못하는 거예요. 100%에 100%. 99.9%도 아니고요. 100% 그것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기분 좋게 출발하셔야 돼요. 기분 좋게. 아침에도요. 여러분들이 그런 꿈을 생각하면요. 기분 좋게 출발하는 거예요. 혹시 뭐 어떻게 저녁에 약간 누구한테 누구하고 약간 뭐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조금 기분이 다운될 수 있어도 여러분 꿈만 제대로 꾸면요. 그것은 큰 꿈으로 그런 것들은 다 뭉겨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제 큰 꿈을 이룰 사람인데 그 조그만 거 가지고 내가 아이고 나요 정도 가지고 내가 뭐 이걸 신경 쓰느냐 하면서 그걸 쫙 뭉겨버리고 갈수 있는 그러한 꿈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시작을 하면요. 여러분의 하루는요, 상쾌한 하루가 되는 거예요. 활기찬 하루가 돼요. 활기찬 하루가 돼. 활기찬 하루가 되고, 상쾌한 하루가 되면은, 여러분 표정이 바뀌잖아요. 그죠? 응? 막, 누굴 만나든가지, 막, 누굴 만나든가, 막, 좋아 죽겠는 거예요, 그냥. 응?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 꿈이 확실하면요, 여러분 미쳐버리는 거예요. 응? 미치면 뭐라고 해? 미치면 도사가 된다고 해, 도사가. 미치면 배는 게 없는 거예요. 도사가 되는 거야. 응? 누가 거절하든 말든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냥. 응? 그런 사람이 됐을 때, 여러분의 꿈이 한 발짝 한 발짝 다가서서 결국 시간이 왔을 때그 꿈을 확 움켜잡는 여러분이 저는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하는 방법이야. 뭐 제가 시시때때로 이렇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뭐 사업 설명 어떻게 하세요?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제가 수시로 말씀을 드리니까 오늘은 정말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도 큰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지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다. 그러면 이건 완전 사기죠, 사기. 그죠? 여러분들한테 위에 있는 사람이 돈을 빼먹는 거예요. 그건 사기꾼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애터미는 여기 들어오신 정말 평범한, 저도 평범했거든요. 아니면 저는요, 평범 이하였어요. 평범 이하. 평범 이하인 사람이 성공을 했잖아요. 우리 저기 유경희 총장님은 특별한 분인가요? 제가 볼 때는 저분도요, 뭐 평범 이하예요. 뭐 옛날에 뭐 저기 생선가게 했었는데. 아, 생선가게 했으면 뭐 평범 이하는 아니네. 장사했으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 평범. 평범 이하라고 하니까 표정이 확 굳어버렸네. 다 우리는 다 평범한 사람이에요. 응? 물론 옛날에 잘 나갔던 분들도 있죠. 응? 뭐 이렇게 잠깐만 우리 최성준 팀장님 보여갖고 지금 세무사 얘기를 하네. 세무사도 하셨고, 응? 뭐, 은행 시험장도 하셨고, 또 어떤 분은 투자 신탁에서 또 전무도 하셨고, 어떤 분은 또 한의사도 하셨고, 우리 김기민 국장님은 한의사 출신, 한의사, 그죠? 아이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의사네, 의사, 한의사. 뭐, 한의사도 하셨고, 우리 이정환 사장님은 또 지금도 잘 나가는 금은방, 금은방 돈 많이 벌잖아요, 그죠? 금은방도 하시고, 뭐, 잘 나가는 분 많이 있어요. 또, 우리 누가, 우리 티켓 의사님은 잘 나가는 공무원도 하셨고, 우리 또 삼성 다니셨던 분들이 있네요. 우리 김강범 사장님은 삼성의 임원도 하셨고, 우리 최상동 본부장님은, 뭐, 강남에서 일시직 했다고 하는데,
본 사람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 어쨌든 본인이 했다고 했으니까 했겠죠. 잘 나가는 시기에도 돈도 많이 벌어봤고, 응? 다 이렇게. 또잘 나간 분도 있지만은 또, 뭐 집에서, 또 교장 선생님 계시네요. 김진성 우리 팀장님은 교장 선생님 출신이죠. 학교의 교장 선생님. 그 교장 선생님 하면은 옛날에는 학교 다닐 때는 정말 얼굴도 못 쳐다봤죠. 근데 맞을까봐 옛날에 그 혼날까봐. 이런 뭐 대단한 분들도 사실은 많이 있지만은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그냥 뭐 집에서 살림만 했던 분들 아니면 그냥 중국에서 한국 들어와서 그냥 뭐 이렇게 식당에서 일했던 분들 또뭐 가정집에서 일했던 분들 뭐 이런 분들 어떻게 보면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이 평범한 사람들이 사실 성공하는 것이 이게 이 사업의 비전이잖아요. 그죠? 아, 뭐, 특별하고 잘난 사람만 성공하면은 이게 뭐 비전인가? 그건 비전이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 그런 평범한 사람들, 여기뿐만이 아니고, 애터미 전체적으로 보면요.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이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오리통 집하다가 망한 아줌마. 그죠? 박정수 임페리얼. 포크엔 보조기사죠. 정식 기사도 아니고 보조기사 했던 김강렬 임페리얼 다단계 17년 반 동안 망해가지고 집에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느냐 마느냐 기도에 걸렸는데 그나마 자기 와이프가 불쌍하게 여겨서 그나마 정신병원에 안간 다단계 17년 하다 망한 우리 이도구 임페리얼 마스터 또 김성일 대리운전 하다가 대리운전이 대리운전 그죠? 이거 그냥 대리운전 했거든요. 대리운전하다가 성공한 김성일 임페리얼. 또, 치과, 치과에다가 뭐, 이거 재료 납품했던, 뭐, 이혜정 임페리얼. 또 뭐, 김현숙 임페리얼은요, 제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거기도 찌질이 했어요, 찌질이. 딴 데서 우리 다단히 같이 했거든. 그런 사람들이, 아, 그런 사람이라면 안 되겠네, 지금.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이 옛날에 그런 인간들이었죠. 참 하찮았는데 지금은 이제 성공했으니까 이제 대단한 분들이 된 거죠. 그런 분들이 다 성공을 한 거예요. 응? 지금 크라운 가는 사람들 보면은 다 노래방 했던 아줌마, 뭐 세탁소 했던 아줌마, 응? 어떤 사람이 응? 그 김성신 그 크라운 마스터가 자기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다고. 응? 그래서 노래방 해서 어떻게 먹고 살았는데 이사만 나서 성공했다고 하니까 그 백영수 크라운 마스터는요 자기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다고 하더라고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그런 분들이 이 사업 통해서 성공했다는 것은요 누구든지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잘난 사람만 성공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꼭 반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일찍 시작했잖아 일찍 일찍 시작했으니까 성공했잖아. 참, 이 선택적 경청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 했으면요, 아마 더 못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이 더 하기가 더 쉽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어쨌든 그런 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꿈이 컸다는 얘기예요. 우리 김성신 그 크라운 마스터는 항상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정말 왕비처럼 살고 싶었다. 왕비처럼 살고 싶은 거죠. 왕비처럼. 왕비처럼 살고 싶다는 것이 작은 꿈인가요? 그건 큰 꿈이에요. 그러한 꿈을 가졌던 사람들이 실제로 이것이 지금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꿈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 꿈에 맞는 행동을 하세요. 5천만 원을 보고 싶으면 5천만 원에 맞는 행동을 하시면 돼.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이 5천만 원씩 안 돼요. 그것만 하시더라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저는 다 정말 성공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항상 우리 사원을 생각하면서 우리 사원.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있죠?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가 뭐예요? 사람을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고 목적으로 활용을 하라. 목적으로. 사람 자체가 목적이 돼야 돼.
이건 뭐예요? 그 사람한테 사랑을 주라는 얘기예요. 이용하지 말고. 믿음의 국개선이요. 여러분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의 국개 서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겸손이 섬긴다. 겸손하게 여러분들이 사업을 진행하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이상의 성공을 할수 있다라고 저는 막 100% 막 정말 자신을 하니까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활기차고 정말 기분 좋은 그런 하루를 시작하기를 바라면서 어쨌든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열심히 할 거죠? 잘 해낼 거죠? 걱정하지 마시라고. 우리는 모두 성공할 거라고 이렇게 그 감사의 박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